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잼페달 특집 3탄 리플 페이저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다뤄봤던 게 리플리 폴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파란색 노브 쪽이 리플이었어요. 네, 화면에서 왼쪽. 네, 이 영상을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뼈로 이게 생선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워터풀은 뭐냐면 이렇게 수도꼭지로 생겼어요.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쫄쫄쫄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뼈다구가 이렇게 하다가 새 살을 얻고 생선이 돼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영상에서 상또라이들인데. 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리플리폴에서 페이저를 담당하고 있던 페달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플이라는 페달이 먼저 히트를 쳤어요. 리플 페이저 페달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투명한 2단 페이저 페달로서 젠 페달을 대표하는 페달이에요. 그리고 바이비한 음색을 가진 독특하고 섬세한 페이저 페달입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켜놓고 사용을 해도 된대요. 연주자들 중에서 바이브를 쭉 켜놓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클린이건 드라이브건 일정량 이렇게 위상계를 걸어놓고 쭉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켜놓고 사용해도 되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오버드라이브 앞단 뒷단 아무데나 두어도 똑같이 잘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워터풀 코러스 비브라토와 극강의 궁합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입하실 거면 저희가 첫 시간에 다뤘던 리플리 4를 한 번에 구입을 하셔서 그 가운데 독특한 링 모듈레이터 효과를 낼 수 있는 버튼까지 겟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기 인풋과 한기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피드, 페이지의 위상차 스피드를 조절하면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간단하죠. 네. 일반적인 우리 페이저 90 네. 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네. 지금 이 스피드가 LED에서 깜빡깜빡 재현이 되고 있네요. 이런 설명들을 왜 안 넣어놓죠? 어? 잼 페달? 그냥 써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 과하게 한번 줘볼까요? 저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도 했죠. 확실히 빈티지하네요. 소리가. 소리 되게 따뜻하고요. TS9 한번 불러볼게요. 네.
근데 이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괜찮은 페이저랑 괜찮은 코러스를 리플리 폴처럼 묶었어요. 그러면은 기존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왜 그 굳이 붙였냐? 근데 이 친구들은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 이걸 같이 사야 되나 따로 사야 되나 할 정도로 각각의 페달들이 독립적인 페달도 그렇고 같이 묶어놓은 페달도 그렇고 매력이 있네요. 네. 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생산 페달기 그런 느낌 같잖아요. 이것도 약간 참치 뱃살 쪽 기름 많은 중간중간에 빨갛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디자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뭐 그냥 시연해 볼까요? 예, 사운드를. 그러면 은총 씨께서 리플 페이저를 가지고 사운드를 들려 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뭐 부드럽고 달콤하고 투명한 페이저였네요. 그리고 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린 친구예요. 뭐냐, 매일 술 먹고 어디 가서 깽판 치고 할것 같은 스타일인데, 술도 못 마시고, 굉장히 얼굳은 정신으로 한 길만 보면서 똑바로 걷는 그런 친구였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제 안주평 드릴게요. 달콤한 빈티지 생선 떴다기. 네, 그걸로 그냥 끝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앞서서 봤던 그두 친구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반 분위기를 책임지는 오락부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운드가 앞에 들어본 두 개는 약간 이렇게 좀 졸립고 느슨해지고 나른해지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리고 젠페달에서 얘기한 것처럼 늘상 켜놓고 있어도 연주에 방해가 되지 않을 그런 매력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는 오락부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9.0, 8.5. 예,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도 9점대를 주고 싶었는데, 리플리폴이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했고, 만약에 저한테 너는 어떤 거 살래? 고민은 하겠지만, 리플이랑 워터폴을 따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리플리폴을 하나를 근데 구입을 저도 해서, 똑같은 생각일 것 사용을 할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아날로그 멀티페달을 얘네가 커스텀 제작을 해주잖아요. 하나쯤은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3회째 그리고 되니까 드네요. 저는 얘도 또 그런데 너무 이뻐요, 이게. 그쵸? 아니, 이거 뭐 따로 이거조차도 아이템이 네. 되는 이 부속 이 케이스 저는 이펙터 케이스 중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쌓아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이펙터에 꼭 이게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랜덤일까요? 아, 왠지 랜덤은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뭔가 이 그치. 얘네 또 이성적인 네, 친구들이니까. 이성적인 친구들이라서 막 섞어서 주진 그건 않을까 아닐 그런 것 같아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이제 한편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젠페달 특집 마지막 편을 저희가 다뤄볼 건데 좀 아쉽기도 하고 다음번에도 또 다른 젠페달 특집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